숙소 앞 풍경입니다. 자, 오늘 드디어 니스의 일정을 시작합니다. 어제 저희가 바르셀로나에서 니스로 비행기 타고 이동을 했고요. 오늘은 니스에서 이제 실질적인 하루가 시작되는데, 숙소에서 니스 시내까지는 트램을 탔고요. 트램 타고 한 20분 정도 걸리네요. 지금 저희가 가는 데는 마르세이 마세나 광장으로 가고 있습니다. 마세나 광장. 거기가 니스의 중심 광장인 것 같고요. 해변에서도 가까운 것 같습니다. 니스의 날씨는 지금 최고 기온이 20도예요.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햇볕에 나오면 햇볕이 따가워요. 근데 신기한 거는 그늘로 들어가면 또 춥습니다. 평균 기온이 20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늘에 있으면 춥고 햇볕에 나가면 따갑고 한 그런 날씨네요. 앞에 보이는 게 이게 트램인데요. 트램은 1회 1.7유로 약 2,400원 정도고요. 그리고 티켓은 트램역마다 발공기가 있어요. 그 발공기에서 살 수가 있는데 뭐 1회권, 뭐 6회권,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네요. 최대 10회권까지가 있습니다. 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. 또 거기에 영어 버튼이 있어서 영어 버튼 누르고 하면 그냥 아주 간결하게 살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. 외국인들이 사용하기가 쉬웠고요.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남이 하는 걸 컨닝하면 됩니다. 먼저 구입하기 전에 남이 하는 거 컨닝하면서 아,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보면 더 쉽더라고요. 자, 이 해랑길. 유럽에 오면 이 해랑길이 참 예뻐요. 햇볕도 차단하고, 비도 차단하고. 이곳이 마세나 광장입니다. 사람들이 참 많죠. 카페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많고, 저 앞에 남자도 예술이네. 근데 한번 이 바닥을 한번 봐보세요. 바닥이 굉장히 좀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모양이 아니고 사다리꼴의 형태로 되어 있네요. 역시 프랑스 사람들은 생각이 복잡해요. 단순하지 않습니다. 이 건물색이 너무 예쁘다. 예술의 나라 프랑스의 니스에 왔습니다. 저 앞에 분홍색 건물도 예쁘네요. 니스. 오우. 프랑스어로 하면은 니스지만 영어식으로 하면 나이스죠, 나이스. 얼마나 좋으면 나이스일까요? 유럽의 휴양도시 나이스 니스.
저기도 봐봐. 뭐 어떻게 했길래 저래? 아, 지금 여기가 분수인 것 같은데요. 물이 땅에 젖어 있고 아이들이 뛰노는 것 보니까 분수인 것 같습니다. 지금 분수가 나오지 않아서 이런 것 같은데. 야, 애들 천국이네. 아이고야. 두 개. 자, 광장에 반드시 있는 게 분수죠, 분수. 분수가 여기 있네요. 잘생긴 남자가, 아유, 해변의 도시답게 다 벗고 서 있고, 태양의 신 아폴론이라고 합니다. 아폴론이 지금 니스 시내를 쳐다보고 있네요. 그 다음에 말들이 이렇게 있고, 이야, 한 바퀴 쭉 돌아보면, 이야, 니스 시내가 진짜 그림처럼 보이네. 저 구름 봐라. 아이고. 야, 좋네, 좋네. 자,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, 말, 뭐 여러 가지들. 아, 여기 뭐 자전거 대 그 프랑스 하면 상징적으로 있는 그 대 사진인 것 같아요.